어딘가에 도전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구태여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봐도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9살이고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지금 예술도 하고 있고 디자인을 부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완벽히 해내야 된다는 그 관념?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생각만 하다가 일을 끝까지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터질 것들 사소한 미련 순간의 기쁨 일단 음악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할 거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공연 기획도 같이 해서 다시 시작을 이제 저같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머리 아프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후기에 보면은 I got a thousand problem 이란 가사가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생각이 천 개다 이게 천 가지 이상의 생각이 있고 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잡생각이 많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청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도전의 나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포함한 제 나이대 아니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어딘가에 도전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구태여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봐도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은 솔직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까지만 화성학이랑 이론 공부를 하고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대학을 자퇴를 하고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라운드도 생각한 것만큼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경험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무조건 뛰어든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좀 일을 하고 밤이나 새벽에 작업을 하고 좀 쪽잠을 자면서 시간을 계속 쪼개쓰고 있습니다.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 만들어서 그걸로 인정을 받고 죽을 때도 무대 위에서 죽고 싶은데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노래 연습 가끔씩 스튜디오에서 같이 녹음실에서 작업도 하고 유튜브에도 가끔씩 올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대중적인 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것만 하려니까 제 음악을 만들면은 이게 동료 가수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중분들이 안 들으시고 또 맘대로 막 써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드리면은 가수 동료 가수들은 싫어하는데 대중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음악을 해볼까 합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동안에는 걱정 없이 음원을 만들고 싶은 금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을 위해서만 금품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선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기부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비 벌어서 작업비 벌어서 기부도 하면은 그냥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좀 자기 만족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춘천이란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춘천은 일단 큰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아파트가 전부거든요. 경치 구경도 하기 좋고 답답하게 막히는 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집도 바로 앞에 강 있고 뒤에도 산이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면 강변 가서 뛰고 산책도 좀 하고 등산도 하고 춘천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 곡을 듣고 좀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발매일이 여름이라고 하셨는데 그 여름 분위기에 취해서 여름을 즐기는 와중에도 하루쯤은 한 시간쯤은 제 노래를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